이 함수 표준형 한번 바꿔봅시다. 2로 묶고, 그럼 꼭지점 1,2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4고, 그림을 그려봐야지 감이 올것 같은데. 자, Y는 이 정도.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은 B다. 얘가 B. 그래프 위의 점을 B. B는 뭐 여기 이 정도. 아, A는 여기네요. 2,0. 이면 요 정도. BOP면 B랑 이렇게 되는 삼각형인 거고, 그 다음에 POA면 POA는 이렇게 생겼고. 둘이가 넓이가 같으려면, 뭐, 밑변 길이가 여기서까지 길이 4니까, 요거 2는 뭐 크게 필요 없겠네요. 지웁시다. 여기서까지 길이가 4가 되고, 여기서까지 길이가 2가 되는 거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요거 넓이 표현해 보면, BOP는 2분의 1에, 높이는 A 하면 되겠죠. 여기서까지니까, A. 4A 합시다, 4A. 밑변 4. 4랑 A랑. 얘고, 그 다음에, POA는 2분의 1에 2랑 B랑 2B. 둘이가 같다. 약분하면 B는 2A. B는 2A 관계라는 것은 A,B가 Y는 EX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EX랑 교점 찾으면 되는데, 요 1,2니까 얘 하나 지날 테고, 그 위에 또 어디, 요거 y는 ex랑 좀 비슷하니까 얘를 씁시다. 얘가 y는 ex다. y는 ex다. 그러면 ex 위에 있는 교점 중에서 얘랑 두 개가 가능할 텐데, 물어보는 게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멀리 있는 거 찾으란 이야기니까 멀리 있는 거, 요얘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을 찾아봅시다. ex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4랑 y는 ex랑 교점 찾으면 넘겨서 2를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하면 1, 2. 그럼 x가 1이나 2인데 멀리 있는 거니까 a가 2가 될 테고. y는 2x 위에니까 b는 4가 될 테고. 최대값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4번.